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삼성과 DB의 경기, 이번에는 12세 이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게 됐는데 서울 삼성 썬더스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권호, 김현서, 김현준, 오준영, 김강원, 김준현, 정은총, 진승현, 해트리즈, 박정우, 홍준원, 김앤드류준, 양희상, 최서우, 박예찬, 김한율, 박건우, 서지훈, 박성현, 이동주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마서는 DB 프로미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원찬우, 이용은, 박정엽, 허태영, 지욱은, 김유비, 김동은, 조용현, 윤주혁, 김결, 강현중, 강효중, 김영재, 홍우성, 이승준, 박준성, 김민혁, 고석범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네요. 네, 지금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힘이 들었고, 사실 이전 경기까지 삼성이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경기에서 삼성이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KCC도 계속해서 졌고요. 자, 과연 권호 선수가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경기에서 과연 권호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DB에서는 어떤 선수를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자, DB에서도 박준성 선수가 골밑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윤주혁 선수, 그리고 앞선 조용현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팀들끼리는 정말 승패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네. 팀 오프는 삼성이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호 선수의 이 아이솔 플레이가 굉장히 빛을 발했거든요. 권호 어렵게 던져봤습니다. 권호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첫 득점은 김강원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취점을 또 만들어냈고요. 자, 권호 선수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골을 림에 맞췄거든요. 그렇습니다. 3번에 김현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안쪽으로 이 선수가 있죠. 박준성. 자, 박준성이 골밑을 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은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볼을 잘 지켜주다 보니까 파울을 하게 됐거든요. 자, 조용현 선수도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줬고요. 네. 삼성에는 권호 선수, 조용현 선수의 DB의 조용현 선수의 이 득점 대결도 볼만한 그런 매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성. 박준성 자, 득점. 역시 박준성이 공격 리바운드 어렵게 잡아줘서 이곳 올라가죠. 사실 이게 DB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높이 싸움에서는 조금 박준성 선수가 더 높거든요. 지금도 박준성이 리바운드 위에 빠르게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지금도 베이스볼 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김현준이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권호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에어볼이었죠. 아직 권호 선수의 그 손끝이 예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볼 끌어냈어요. 끌어냈습니다. 조용현이에요. 조용현. 조용현 직접 빠르게 올라갑니다. 블락샷. 자, 권호의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권호 선수가 한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렇죠. 완벽한 블록샷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을 쳐냈습니다. 조용현. 자, 왼쪽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한율의 파울. 자, 조용현 선수를 아까 경기에서 인터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주로 쓰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레이업을 잘 올리더라고요. 그 질문을 했더니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쪽이 더 상대방을 뚫기가 쉬웠을 거라고 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삼성이 빠른 트랜지션 공격 보여줬습니다. 네, 최서우의 득점이었죠. 자, 양팀이 지금 굉장히 공수 변화가 되게 밸런스도 좋고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이 에러를 줄이느냐, 턴오버를 줄이느냐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용현의 패스 연결하는 과정에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정말 빠르죠. 정말 패스도 완벽하게 해줬어요. 네. 사실 저렇게 달려가는 상황에 맞춰서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준성 힘으로 박준성 엔드원 엔드원 세레머니까지.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는 NBA 선수들을 통해서 국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엔드원을 얻어낼 때마다 이렇게 이두박근을 자랑하는 그런 포즈를 다 전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두박근이라는 표현이 네. 아, 뭔가 올드하게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두박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이 공격을 하시네요. 네. 자, 권호 지금도 다리 사이로 한번 빼보려고 했습니다. 저게 창의성이죠. 그렇죠. 권호 선수에게 지금 아마 DB 벤치에서 권호를 막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호 선수에게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거든요. 살려내나요? 하지만 다시 따내는 최서우. 네, 최서우. 자, 권호죠. 저 아이솔 플레이 펼칠 겁니다. 조용현과의 대결. 자, 권호. 다시 터프슛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박준성 리바운드. 자,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DB의 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권호 선수도 아이솔레이션을 좀 고집한다기보다는 다른 선수들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박준성의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길게 패스 연결했습니다. 지금도 패스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네. 박준성 선수가 어느새 수비 지역까지 와서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도 넘어져 있는 박준성 선수를 권호 선수가 좀 일으켜주는 또 멋진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또 혹시 나중에 두 선수가 함께 성장을 잘한다면 네.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또래들끼리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교우관계가 좋게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일으켜주는 모습이었고요. 권호가 따냈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권호인데요. 권호가 주는 척하면서 올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다툼 치열합니다. 반대편 권호 오픈 기회. 자, 권호 선수 지금은 김한율 선수의 파울이죠. 하나, 자, DB에서 네 DB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팀 4대4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타이트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남아있는 두 경기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실 여기서, 네. 스포츠에서 저렇게 서로 라이벌이 있는다는 것 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변수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조용현 선수예요. 조용현 선수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인 에이스를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네. 조용현 선수가 지금 발목을 지금 접질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팀원들은 물론이고 네. 의료진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중분들도 걱정스러운 네.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겠죠. 그렇죠. 자, 성장기에 이런 또 부상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승부도 승부지만 절대 부상당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운동선수로서 어떤 점이 가장 슬픈가요? 자, 일단은 아픈 상태에서 플레이를 계속 하려다 보면은 네. 자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재활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일단 권호가 한 점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도 권호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최서우 선수의 패스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뭐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슬프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지금 일단은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용현 선수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용현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허태영 그리고 박준성, 김결 선수가 좀 윤지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선수들의 부담이 좀 가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또 그만큼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믿어보겠습니다. 자, 골 밑에서 네. 패스가 좋았는데요. 박준성 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박준성 선수는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까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자유투 얻어냈어요. 권호 선수가 자신감 있게 한번 올라가봤고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카이리 어빙을 좋아한다는 권호 선수였는데 네. 자, 카이리 어빙이라고 하면은 뭐 드리블러, 화려한 드리블러잖아요.
또 권호 선수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권호 선수가 마우스피스를 또 착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마치 한 선수를 연상을 시킵니다. 네, 조금 이제 내뱉고 한쪽으로 물고 던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실 그러한 슈퍼스타의 존재가 네. 어린 선수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선수들의 뭐 폼, 플레이를 따라하면서 또 실력이 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패스 연결 잘 됐습니다. DB.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자 과정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 메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주혁 선수였고요. 최서우 탑에서 자 김, 김현준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패스 패스를 통해서 빠져 나와야 돼요. 저렇게 김결.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턴오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자 수비가 타이트할 때는 계속해서 붙어줘야 됩니다. 좀 더 동료를 활용하는 쉬운 네. 플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패스를 주고 싶어도 받으러 오는 선수가 없으면 또 줄 수가 없잖아요. 아 지금도 끌어냈습니다. 네, 올라갔습니다만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허태영 김결에게 김견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자유투가 선언됐습니다. 자유투가 선언이 됐었는데 그 이후 장면에서 네. 박준성 선수가 티비를 또 시도하려는 그렇죠. 모습이었죠. 그렇죠. 높이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네. 굉장히 순발력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박준성 선수의 이미지를 보면 오세근 선수가 떠올라요.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죠. 네. 네. 플레이하는 스타일도 네, 그렇고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요. 상당히 국가대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세근 선수였기 때문에 박준성 선수도 네. 그에 못지않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팔에 언더웨어를 이렇게 착용하고 하는 것도 좀 네. 비슷하죠. 안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준성의 자, 리바운드 압도적이네요. 미드레인 점퍼 짧았습니다. 살려냈지만 자,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삼성 빠르게 올라갑니다. 권호에게 권호 치면서 올라갑니다. 자 저런 면이 어떻게 보면 권호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공중에서 충돌이 있게 되면은 균형을 잃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골을 성공시킨 이후에 팀원들 모두와 한번 하이파이브를 해봤던 네. 권호였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제 DB 입장에서는 점수차가 더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자 받아줘야 돼요. 지금도 더블팀에 걸렸어요. 김현준 앞에는 박준성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선수들이 엉켰죠.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권우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역시 미들사 권우 자 오펜스 파울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권우의 파울이네요. 네 드리블하는 이제 벗겨내는 과정에서 나머지 한 손을 사용해서 넘어뜨렸다는 판정이죠. 지금은 김결 선수가 영리한 수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었죠. 들어가는 과정에서 권호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태영 탑에서 안쪽 뒤 박준성. 자 이렇게 되면 팀 파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느새 네. 파울이 8개째 박준성의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슛 동작과는 관련 없이 자유투로 바로 연결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약간 선수들도 헷갈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뒤쪽에서 좀 미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박성현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박준성의 자유투 1구 짧았습니다. 짧았습니다. 자 지금 DB 입장에서는 2분 34초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팀 파울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영리하게 한번 상대 수비를 맞춰서 터치라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권호 선수가 통하지 않았고 지금은 네 양팀의 벤치가 네.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DB 벤치에서 이제 항의하는 코치에게 이제 티파울을 줬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권호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썼다고 항의를 했는데 바로 티파울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장면이었죠. 네. 아, 권호 선수가 네. 팔꿈치를 사용하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반칙을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DB 벤치에서 항의할 만 했습니다. 네. 자유투 한 개와 이제 공격권이 주어지겠죠. 공격권은 계속해서 삼성이 가져가겠습니다. 자, 11대 4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지금부터 더 이상 벌어지면은 DB 입장에서는 좀 의욕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현준. 자, 아, 볼 잃어버렸습니다. 넘어지면서 자, 아, 지금도 어렵게 살려냈습니다만 마지막 패스가 아쉬웠습니다. 자, 선수들이 삼성이 수비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을 지금 자주 뺏기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볼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패스가 부정확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권호 탑에서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다시 잡아냈습니다. 네. 김현준 반대편 미드레인 점퍼 짧았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죠. 리바운드 박건우. 최서우 다시 박건우. 박건우의 두 점. 자, 안 들어갔어요.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두 점.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조영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다행히 잘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우의 점프샷 들어가지 않았고. 네, 다시 한번 베이스볼 패스. 앞쪽으로 길게 끌어냈습니다. 김현준. 자, 박준성 선수의 골밑은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박준성이 리바운드 공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일단은 DB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삼성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네요. 지금 이 장면이죠. 자, 손이 뒤쪽에서 낚아치면서 네. 공격권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박준성 선수가 약간 넘어져 있는데 네, 다치미 안 됩니다. 네, 어깨 쪽에 약간 통증이 있나요? 진짜 오세근 선수랑 비슷하네요. 네. 네. 눈썰미가 아주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또 닮은 사람을 잘 찾기 때문에 플레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연상이 됐습니다. 예. 어떤 신체 조건도 조금 비슷해 보이고요. 네. 그럼 저는 누굴 닮았나요? 닮은 사람을 잘 찾는다고 하시길래.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에 더 집중을 하자.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입니다. 자, 삼성 선수들이 먼저 그라운드에 복귀했고요. 자, 다행히 박준성 선수 그리고 조용현 선수도 크게 부상이 아닌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DB는 박준성의 초반 4득점을 제외하고는 득점이 없거든요. 네. 지금 빠르게 허태영에게 허태영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박준성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달려줬는데요. 이번엔 삼성이 앞쪽으로 길게 끊어냈습니다. 조용현. 조용현의 왼손 레이업을 좀 볼차례인데요. 아웃넘버 상황 조용현 블락샷. 김현준. 자, 김현준이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페인트 동작이 있었는데 네. 속지 않았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김현준. 김현준 올라가는 과정. 자, 파울 선언됐습니다. 파울 선언됐죠. 자, 어린 선수들의 경기지만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은 허태영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 조용현 선수의 파울이었네요. 조용현 선수의 파울이었죠. 자, 눈 위에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붕대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준의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성. 역시 박준성의 몫이고요. 빠르게 나가야 돼요. 자, 초등학교 야구에서는 아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A 세컨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골밑 슛도 들어가지 않네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요.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현준 아웃넘버 상황 박준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권호가 멀리서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과 DB의 경기 11대 4 삼성이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7점 차인데 사실
삼성과 DB의 경기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일단은 삼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속공을 통한 공격을 계속해서 메이드를 해줬고요. 네. 아무래도 DB에서는 삼성의 타이트한 수비를 견뎌내지 못하고 좀 턴오버가 나온 게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후반전 어느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빛을 발했거든요. 권호 어렵게 던져봤습니다. 권호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첫 득점은 김강원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매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성. 박준성 자, 득점. 역시 박준성이 자 볼 끌어냈어요. 끌어냈습니다. 조용현이에요. 조용현. 조용현 직접 빠르게 올라갑니다. 블락샷. 자, 권호의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권호 선수가 한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렇죠. 완벽한 블록샷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을 쳐냈습니다.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쪽이 더 상대방이 뚫기가 쉬웠을 거라고 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삼성이 빠른 트랜지션 공격 보여줬습니다. 네. 최서우의 득점이요. 최서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준성 힘으로 박준성 엔드원 아하 세레머니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박근을 자랑하는 그런 포즈를 다 전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두박근이라는 표현이 네. 아 뭔가 올드하게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두박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재활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일단 번호가 가능하지만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삼성 빠르게 올라갑니다. 디비와 삼성의 경기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자 후반전에 후반전에도 치열한 경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권호 선수가 7득점으로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호 선수가 좀 전에 KCC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만 20점을 넣었습니다. 네. 엄청난 득점력이 있는데 지금은 또 DB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지기 때문에 제 기량을 좀 발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리바운드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박준성 선수가 9개 그리고 네. 김현준 선수도 9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현준 선수가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워낙에 박준성 선수는 높이가 있다 보니까 좀 압도적인 모습을 골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준 선수의 파울이죠. 지금은 김결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DB의 득점이 경기 초반 4득점 이후에 멈춰있기 때문에 물꼬를 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준성에게 투입. 투입했습니다. 박준성 이용해야 힘으로. 돼요. 자, 박준성 선수가 오늘 많이 넘어지네요. 골밑이 워낙 또 전쟁터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마땅히 삼성의 그 수비가 타이트하고 마땅히 공격 찬스가 날 것 같지 않으면 박준선 선수를 이용한 좀 단조로운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영현 안쪽으로 투입. 반대쪽 비어있는 김결을 봤습니다만 굴절되면서 김결에 맞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결 선수가 콜플레이를 또 잘했어요. 네. 자 콜플레이가 되게 굉장히 좋았지만 박준성 선수가 조금 더 반박자 빠르게 패스를 연결했으면 좋은 찬스가 있을 수 있었는데 수비수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콜플레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턴오버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콜플레이도 콜플레이지만은 조금 서로 좀 눈을 맞추고 이런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왜냐면 상대방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네 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박준성 선수 입장에서는 시야를 그렇죠.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스포츠에서는 콜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비적인 거에서나 공격적인 거에서는 네. 오랜만에 DB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허태영의 득점. 자, 허태영이 깔끔하게 넣어줬어요. 지금 박준성이 골밑에서 공격을 하지 않자 네. 네, DB 벤치에서 아쉬운 탄성이 나왔는데 보란 듯이 허태영이 깨끗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성. 자, 박준성의 리바운드 정말 엄청나네요. 윤주혁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대 6, 5점 차거든요.
다시 한번 던지는 거리 도전 깔끔합니다. 자, 허태영의 손끝이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석점차인데요. 자, 허태영이 연속으로 두 점을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DB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질세라 권호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조금 선수들끼리 짜증이 난 표정이에요. 네, 네, 동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표정이 역력하네요. 자, 지금은 조용현 선수가 박준선 선수 쪽으로 가지 않았는데 아주 좋은 리바운드를 따줬고요. 그렇습니다. 윤주혁 올라갑니다. 자, 다시 리바운드 박준성. 박준성. 네. 자, 이렇게 박준성 선수는 엔드원을 만들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아쉬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이 자유투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자, 자유투 성공하는 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후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삼성의 파울은 4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성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네요. 조금 전에도 두 개를 모두 놓쳤었거든요. 네. 아, 지금 또 머리를 한번 찢는 모습. 네. 자, 또 2구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양 팀의 점 시차는 두 점 차입니다. 자, 다 따라왔죠? 그렇습니다. 권호 탑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지금도 슈팅 파울로 인정이 됐고요. 네. 만약에 들어갔다면 엔드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에서는 권호 선수뿐만 아니라 김현준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장면에서도 김현준 선수가 자신감 있게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자유투를 네. 얻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득점은 많지 않지만 리바운드나 어떤 팀의 수비 그리고 헌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테이핑을 한 것 때문에 시야가 좀 방해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눈도 좀 잘 안 떠질 수도 있고요. 네. 자, 볼 경합인데요. 끌어냈습니다. DB. 자, 속공에 강한 조용현인데요. 조용현. 조용현. 자, 여기서 최서우 선수가 파울을 범했죠. 그렇습니다. 자, 좀 무릎이 아플 텐데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팔을 낚아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왼손으로 레이업을 연습을 많이 하고 계속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왼손이 더 편해졌다고 말하는 조용현 선수였는데요.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자, 확실히 좀 야투 감이 있습니다. 네. 조용현 선수.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터치아웃 되면서 그렇죠.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공격권. 자, 이제 경기는 한 점차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점수 모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권호 선수가 터져주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리다 보면 슈팅 찬스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권호에게 공이 갔습니다. 비핸드 백드리블 네. 레그스루 화려합니다. 자, 두 점. 결국엔 터프샷이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박준성.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슛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저 공을 넘겨주거든요. 네. 조금 더 패스를 통해서 찬스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골 밑에서 조용현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아, 트래블링이 선언되네요. 지금 끝까지 붙어졌던 최서우 선수의 수비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호 선수 또 한번 아이솔레이션을 펼칠 것 같은데요. 번호 1대1 시도합니다. 들어가는데요. 박준성의 블락을 의식했습니다. 네. 무리했어요. 박준성 앞쪽으로 좋은 패스. 조용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조용현 역전에 성공하는 팁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현의 전매특허인 왼손 레이업이 지금 나왔고요. 아, 두 번의 블락샷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왼손으로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12대11 DB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권호가 안 터지고 있어요. 흐름을 탔어요. DB 비하인드 백 드리블. 백 드리블 반대편 조용현에게 조용현 연속 득점 조용현. 자, 여기서 삼성은 한번 끌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비하인드 백드리블에 이은 노루 패스 완벽했습니다. 김현준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내줬고요. 우중관 그렇죠. 다시 차단했습니다. 다 지공을 선택했습니다. 네, 디비도 역전을 성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네.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멋진 패스를 보여줬다 허태영인데요. 허태영 뒤로 내줬고요. 김결 안쪽 트윗 박준성입니다. 올라갈 때 파울 얻어냅니다. 이 장면이었죠. 박준성의 네. 또 좋은 패스가 나왔어요. 자, 뒤를 살피고 침착하게 왼손을 올려놨습니다. 자,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저렇게 잘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허태영의 노룩 패스 그리고 마무리 짓는 조용현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보여줬던 DB의 선수들. 자, 뭐 이 정도 플레이는 프로에서나 볼법한 플레이였는데요. 그렇죠. 침착하게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밀리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박준성 선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중요한 자유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를 차곡차곡 넣어줘야 됩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5-11 넉점 차입니다. 자, 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도 네 김현준 네 김현준 선수가 권호 선수가 터지지 않자 네 김현준 선수가 대신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 첫 득점이었죠. 네, 후반전 뭐 거의 6분 50여 초가 흐른 동안 점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안쪽으로 투입해줬습니다. 박준성 그대로 던져봅니다. 박준성 네, 정말 이런 플레이는 오세근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박준성이 득점을 올려줬고요. 권호 지금도 삼성의 수비는 패스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냈고요. 립 맞고 나왔고 앞쪽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자, 허태영인데요. 허태영 2점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디비 네. 연속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번호 빌센 공략했습니다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반칙 선언됐죠. 이 장면이었죠. 네. 패스하는 척하다가 미들레인지 지금도 앞쪽으로 전진 패스 침착하게 잘 해결해 줬습니다. 자, 허태영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건호가 간절하게 쏜 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재빠르게 수비에 임하고 있죠. 19-15 넉점 차입니다. 빠르게 파고듭니다. 조용현 반대편 기어 있습니다. 김결 메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박준성 득점 선언한 어디선가 팀으로 리바운드를 네. 따내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디선가 바로 나타났어요. 자, 기동력도 있거든요. 네, 권호 자, 권호가 안 터져요. 그렇습니다. 이 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연결됐습니다. 자, 볼 잘 관수해주고 있죠. 김결 자, 유소년 농구는 에이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하프코트를 넘어와도 됩니다. 조용현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파울 선언 안 됐어요. 김현준 권호에게 권호 흔들면서 두 명 사이 자, 세 명 사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권호죠. 이번에는 집어 넣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무리다 싶은 공격이었는데 네. 권호니까 가능한 득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태영 저 뭐 NBA에서도 루 윌리엄스 같은 선수도 굉장히 터프샷을 즐기거든요. 네, 백보드 하단 맞췄습니다. 박준성 준성 있게 따냈습니다. 선수가 볼을 따냈는데요. 헬드볼 선언. 네. 공격권은 삼성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자. 김결 선수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박준성이 리바운드에 이어 득점. 그리고 지금은 권호의 돌파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골을 성공시켰죠. 권호인데요. 권호
지금은 권호가 들어가는 장면. 아, 네. 지금은 박준성 선수가 출혈이 좀 있나요? 레프리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승준 선수가 들어가네요. 투명 2인에 이승준 선수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승준이 들어갑니다. 네. 아, 코를 맞았군요. 코에 피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DB의 골 밑에 박준성이 없다는 것 DB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기회를 통해서 빠르게 점수를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성호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써 박준성 선수가 네. 지혈을 하고 금방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네, 이승준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고요. 네. 자, 최서우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쉽죠. 지금 관중석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네요. 한 점 한 점이 소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최서우의 2구는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의 점수단은 석점차. 박준성 앞쪽으로 길게. 아, 다시 한번 이게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던지면서 살짝 밀리다 보니까 스피니 네. 반대로 먹어서 바운드에 맞고 꺾여서 저 터치아웃이 됐거든요. 나갔거든요. 네. 자, 이게 제대로 손목이 들어갔으면 앞으로 갔을 텐데요. 그렇죠. 반대편 연결합니다. 자, 패스 플레이 해줘야 돼요. 던져봤습니다만 무리한 슛이었습니다. 네. 허태영. 아, 지금 패스 미스 나왔어요. 골밑 슛. 이지 샷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점수 한 점차.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조영현에게. 조영현 1대1 시도합니다. 스팀무브 오른손으로. 조영현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박준성. 박준성 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박준성이 어느새 달려줘서 바로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동력도 있는 박준성. 아, 다시 한번 박준성 선수가 출혈이 일어나면서 자, 코를 좀 틀어 막고 나와야겠습니다. 네. 조용현 이 장면에서 잘 돌아섰고 이 공이 들어가지 않은 거를 박준성이 리바운드를 해냈고 그렇죠.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김강원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자, 정말 투지도 있고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자, 1분 20초 정말 중요한 자유투예요. 그렇습니다. 1분 20초 남아있는 상황 양팀의 점수 한 점 차입니다. 자, 자유투 1구를 놓쳤어요. 자유투 2구. 자, 이게 코를 막고 뛰다 보면은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문제가 네. 생기죠.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따냈습니다. 김결 김경 올려놨습니다. 쳐냈는데요. 공격권은 DB 김결. 다시 한번 김결. 박준성이 넘어지면서 자, 헤드볼 선언됐습니다. 이번에 DB의 볼입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네, 수훈이네요. 자, 코를 저렇게 틀어 막고. 자, 농구는 또 굉장히 극무산소와 극유산소를 달리는 운동인데요. 이게 네.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면은 플레이에 분명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주혁 반대편 네, 조용현 조용현 잡았고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겠죠. 박준성 두 명 사이 다시 한번 열렸어요. 바깥쪽 조용현 김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허태영 윤주혁 두 점 올렸습니다. 던졌는데요. 박준성의 리바운드 박준성 박준성 아, 지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네, 지금 어느새 삼성의 파울이 8개째 자, 박성현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사실 자, 이번 득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개 모두 성공시킨다면 석점 차거든요. 그렇죠. 저 3점 슛이 없는 초등학교 이 경기에서는 2점 차나 3점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부담이 가중된 상황. 박준성의 잘투 1구. 자,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DB 벤치는 난리 났습니다.
네, 조금 더 높게 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군은 어떠할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성현. 자, 볼 따냈습니다. 볼 따냈습니다. 자, 김현준인데요. 자,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편 깨졌고요. 골 밑에서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나요? 자, 파울인데요. 지금은 DB의 파울. 자, 아직 팀 파울에 여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김현준 선수가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주고 있습니다. 저게 집중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삼성에서 처치 타임을 요청했어요. 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호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득점을 메이드 할지도, 네, 작전 지시를 통해서 정해지겠죠. 아무래도 뭐 선택지는 제가 만약에 코치나 감독이라면 권호를 우선으로 한 그 플레이 패턴 플레이를 펼치다가, 네, 자, 김현준 선수가 자리가 났을 때 김현준 선수에게 넘겨주는 그런 작전 지시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또 예측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에이스가 나서기 때문에, 네, 이 DB에서는 권호를 막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 아웃넘버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선수가 해결을 해주느냐, 그것도 볼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조영현 선수가 아주 밀착 마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격을 펼칠지. 자, 권호 열렸어요. 볼 잡았습니다. 권호예요. 외곽에서. 자, 아이솔레이션 공격 시도합니다. 볼 놓쳤어요. 볼. 볼 DB가 따냈습니다. DB가 따냈습니다. 자, 파울로 끊어야죠. 이렇게 되면 조용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볼이 넘어갑니다.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DB의 벤치와 선수들. 선수들 아쉽지만 지금 이렇게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티파울을 받게 되면은 경기에 지금 승부에 영향이 생깁니다. 그렇죠. 6.3초 남아있는 상황. 단 한 골로 경기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자, 김현준이 앞쪽으로 길게 권호! 권호입니다. 자, 파울 넣었어요. 슛동작에서 파울. 자, 1.4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1.4초 남아있습니다. 권호에게 이 경기에 향방이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 지금은 뒤쪽에서 조용현 선수의 파울이었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될 텐데요. 네, 자유투 1구. 권호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과연 무승부를 통해 연장전으로 돌입을 할지, 역전에 성공할지. 권호! 자, 여기서 이제 작전 타임을 불렀죠. 그렇습니다. 권호가 1.4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권호 역시 굉장히 압박이 되는 상황일 텐데도 침착하게, 네, 두 개를 모두 넣어줬고요. 저게 또 스타 플레이어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긴장감을 이겨내고 본인 플레이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권호 선수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1.4초가 남아있거든요. 네, 다행히 DB에서는 작전 타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만약에 작전 타임을 썼다면 골대 밑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1.4초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마지막 슛 한 번의 기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DB 선수들은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박준성의 패스로. 아, 네, 작전 타임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시작을 하는군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준성 선수가 어깨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페이스볼 패스를 넣을 것 같은데 과연 잘 받아야겠죠? 바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공 잡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DB와 삼성의 경기 22-21. 삼성이 대역전극을 성공시키면서 2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멋진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네, 마지막에 권호 선수의 자유투 두 개 침착하게 넣는 모습은 거의 압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명경기였는데, 네, 한 점차, 정말 한 점차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정말 오늘 펼쳤던 경기 중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 수훈 선수죠. 3번 삼성의 김현주 선수를 만나볼 텐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권호 선수의 마지막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경기 중간중간 김현준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삼성의 김현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렵게 정말 대역전극을 성공시켰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뿌듯해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에 권호 선수가 득점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좀 드셨나요? 하여튼 권호 선수를 믿고 수비만 네.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경기 본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부터는 자유투 메이드 하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김현주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는 좀 있을까요? 딱히 그런 선수 없는데 네. 그냥 각 팀에 잘하는 에이스 가드들 그런 정도. 각 팀에 잘하는 에이스 가드들? 네. 가장 생각나는 선수 삼성에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이관희 선수. 방금 전에 이관희 선수가 경기장에 있었거든요. 좀 보셨나요? 네. 뭐 사인을 요청하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랬나요? 아니 그런 건 못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롤모델이잖아요 이관희 선수가. 이관희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삼성 팀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준 선수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수훈 선수 김현준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쓸 정도로 지금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빛을 발했거든요. 권호 어렵게